조계사 신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조계사의 각종 소식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 발빠르게 총총걸음으로 전해드리는 총총조계사. 전 총총조계사의 진행을 맡은 팀장 안재형, 저는 진선미 사무관, 이관웅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어느덧 5월입니다. 지난 1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으로 벌써 다섯 번째예요. 네. 와. 머리 다섯 개! 그만하세요. 네. 자, 5월은 즐거운 일이 많은 달입니다. 봄이 있는 달이기도 하고, 가족의 달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불자들한테 의미가 있는 달이 있죠? 네. 부처님 오신 날 있죠. 네. 부처님 오신 날이 있는 달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 불자들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작년부터 계속된 코로나 여파로 조금은 침체되어 있긴 하지만 진사무관님, 네.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저희 불자님들은 손 깨끗이 씻고 마스크 하고 이것만 하셔도 저희 신주님들께서 보호해 주실 겁니다. 아, 네. 네. 스스로를 지키고 또 서로를 배려해서 여지껏 잘 해왔던 것처럼 코로나를 이겨내고 부처님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5월 일정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조계사를 알려주마 총총 알림이. 네, 총총 알림이. 그럼 기도 소식부터 알려드릴까요? 진사무관님. 네네. 그럼 제가 부처님 오신 날 8일 기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부터 알려주겠습니다. 아, 예. 지난 4월에는 48일 기도 안내 드렸었죠? 네, 48일 기도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8일 기도는 저희가 음력으로 4월 초하루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불자님에게는 부처님 오심이 크나큰 축복일 텐데요. 그와 더불어 부처님의 뜻을 받아 우리 스스로를 다시금 되돌아볼 기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처님 오신 날 맞이 8일 기도는 나와 우리 가족들이 불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도입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 8일 기도는 나와 또 우리 부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관웅 중무관. 네. 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특별한 공양 올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108 공양 설판 기도가 있습니다. 아, 네. 또 열 글자 넘는 기도를 설명해 주시네요. 전 똑똑의 아이콘으로 거듭났으니까요. 네, 똑똑한 이관웅 주무관님, 그러면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부처님 오신 날 108 공양 설판 기도는 부처님 전에 떡과 가해를 올리는 공양 기도입니다. 아, 예. 공양 장소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대웅전에 모셔진 네분 부처님하고 신중단, 그리고 극락전에 모셔진 아미타 부처님, 그리고 관음전에 관세모살님, 이렇게 공양 올리게 됩니다. 오, 씩씩하네요.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 때도 공양 올릴 수 있죠? 네, 대웅전 법요식 육법 공양단에 공양 올릴 수 있습니다. 공양 올리시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딜까요? 기도 접수처! 기도 접수처를 봐야 돼요? 이거를 봐야 돼? 텔레파시로 전화 주세요. 아, 예. 추건 기도는 어떻게 되나요? 예, 5월 12일부터 공양물 앞에 명패를 올려드리고 대웅전 스크린에 축원 올라가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처님 오신 날 해안기도 때 직접 주의스님께서 축원을 해주신답니다. 이 어찌 좋지 않겠는가. 네. 부처님 오신 날 108 공양 설판 기도에도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부처님 오신 날 기도 안내 받고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 연등, 조계사 연등 좀 보고 싶은데요. 네, 네. 지금 연등에 불이 들어오나요? 네, 아주 환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예. 사무관님도 보셨어요? 아이, 그럼요. 매일매일이 야근입니다. 네, 부서 팀장으로서 야근이 잦은 점 반성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총총조계사의 전문 리포터, 리포터 김, 김상훈 사무관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잠깐! 그 전에 총총조계사의 불자성악가 바리톤 서정민님의 찬불가 한번 듣고 가시죠. 아, 예. 어떤 찬불가 들을 거죠?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예. 네,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찬불과 연등 불러드리겠습니다. 광명의 등, 지혜의 등, 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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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밝히자 기원 드리며, 둥근 등, 네모 등, 마음을 밝히자 봉촉 봉촉 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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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생의 등 자비의 등 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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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밝히자 서원 세우며 꽃등 팔모등 누리를 밝히자 봉촉 봉촉 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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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촉 봉촉 연등 연등 그럼 조계사 연등 보러 가시겠습니다. 리포터 킴! 네, 충청조계사의 전문 리포터 김상훈 사무관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조계사 일주문입니다. 자, 그럼 사천왕등부터 경례를 밝히고 있는 연등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사에서는 3월까지 연등 설치를 마치고 4월 9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경례를 밝히고 있습니다. 조계사 봉축 점등식은 늘 이웃과 함께라는 조계사 부처님 오신 날 모토에 맞춰 예법하게 진행되었는데요. 노인복지센터, 어린이집, 마을자치센터 등 조계사에서 진행 중인 이웃을 위한 사회사업의 주인공들과 주지스님, 신도의 임원들이 함께 모여 점등하며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였습니다. 조계사를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 연등처럼 등공양을 올리신 불자님들의 미래 또한 밝고 아름답게 빛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극락왕생 등의 이름을 올리신 영가분들이 극락왕생하실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나왔습니다. 리포터킴, 오늘은 밤늦게까지 또 고생을 해주셨네요. 부서 팀장으로서 네, 야근에 대해서 반성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계사에서는 미래와 환경을 위해서 등을 LED로 변경 바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얘기하고 싶어서 저한테 호통 치신 건가요? 네. 자, 그럼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요가 수업 저희 총총 나마스테 가보겠습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시간 총총 나마스테입니다. 우리 이관우 주무관. 네. 많이 가벼워졌어요? 네, 깃털만큼 가볍습니다. 네, 어떤 깃털인지 모르겠지만 이관우 예. 주무관도 가벼워지는 총총 나마스테. 지난달에는 저희가 비틀기 동작 배워봤는데요. 선생님, 오늘은 네. 어떤 동작 또 가르쳐 주실 건가요? 네, 비밀이라고 했는데요. 네. 사실은 오늘도 비틀기 동작 세 가지 하겠습니다. 아, 네. 비밀이셨군요. 네. 그동안 총총 나마스테 요가 동작 많이 수련하셨죠? 오늘도 비틀기 동작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양손 둔부 뒤쪽 바닥 짚고 두 다리 앞으로 쭉 펴입니다. 툭툭툭 털어주세요. 가장 쉬운 동작, 자, 발도 탁탁 가볍게 부딪혀주세요. 틈 나실 때마다 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배가 왜 흔들리나요? 그렇죠. 네. 쉽지만 발과 다리 전체 혈행을 원활하게 하고
몸 전체에도 좋은 작용을 합니다. 다리와 발뿐만 아니라 전신에 좋은 작용을 하는 동작입니다. 틈 나실 때마다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이 동작으로 병을 고쳤다는 분도 TV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네. 자, 멈추시고 들이마시면서 발끝 당깁니다. 내쉬면서 오른편으로 회전합니다. 발목 회전은 지난 시간에도 하셨죠. 네. 자, 반대쪽 회전합니다. 이 동작도 쉽지만 매우 효율이 좋은 동작입니다. 다리 동작 하시기 전에 이렇게 다리와 발목, 고관절과 골반까지 다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멈추시고 이완합니다.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알아차립니다. 자, 두 다리 모으시고 첫 번째 비틀기 동작 하겠습니다. 왼발을 오른 무릎 위에 올립니다. 발바닥 속 들어가 있는 지점을 무릎 솟아 있는 지점에 맞추시고 척추를 쫙 펴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른편 바닥으로 왼무릎 깊이 내려갑니다. 오른발목 직각으로 당기고 시선은 왼편 바라봅니다. 호흡합니다. 각도는 네, 몸의 조건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호흡하세요.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고 마치 수건을 짜듯이 비틀기 동작은 상체와 하체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쌓여있는 독소와 노폐물의 배출을 도와주고 고관절과 골반의 균형을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들이마시면서 서서히 정면 내쉬고 이제 두 번째 비틀기 발을 무릎 바깥으로 내립니다. 지난번에는 안쪽으로 내렸죠. 비슷한 동작입니다. 자, 왼손 꼬리뼈 가까이 옮기고 척추를 펴입니다. 자, 오른팔 쭉 펴올려서 팔꿈치로 왼무릎 오른편으로 젖히고 1차 이렇게 계셔도 좋고 자, 손 내려서 무릎 잡아도 좋고요. 그 다음 왼 발목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척추를 다시 한번 정렬하시고 턱 당깁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왼편으로 회전합니다. 허리 쪽을 회전하기보다 흉추 쪽, 가슴 쪽을 열면서 돌려주세요. 네, 왼쪽 어깨와 가슴도 확장합니다. 호흡합니다. 척추에 활력을 주고 네, 척수 신경을 정상화시킵니다. 들이마시면서 정면 내쉬고 자, 양손 잠시 내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틀기. 네, 양손 등 뒤 바닥 짚고 왼쪽 둔부를 살짝 들어 올리고 오른 무릎을 접어서 뒤꿈치를 둔부 옆으로 가져오세요. 네, 좋습니다. 자, 왼손은 꼬리뼈 가까이 옮겨놓고 척추를 펴시고 자, 오른팔 쭉 펴올립니다. 자, 팔꿈치로 무릎 왼편으로 젖히고 또 1차 2차는 오른무릎, 3차는 왼발목. 척추 펴시고 턱 당깁니다. 척추 비틀기의 기본은 척추를 바르게 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왼편으로 회전합니다. 이 동작도 허리 부분을 비틀기보다 흉추 부분을 확장하면서 회전시킨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합니다. 호흡하세요. 왼쪽 둔부는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들지 않아요. 허리와 척추가 편안해질 때까지 호흡합니다. 들이마시면서 정면 내쉬면서 팔다리 편안하게 풀어주시고 이완합니다. 자, 이제 반대편 이어갑니다. 양손 둔부 뒤쪽 바닥 짚고 두 다리 앞으로 쭉 펴입니다. 자, 오른 발바닥을 왼 무릎 위에 올립니다. 척추를 쫙 펴입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른 무릎 왼편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자, 왼 발목 직각으로 당기고 오른쪽 바라봅니다. 호흡합니다.
골반의 좌우 균형이 조금씩 불균열하기 때문에 아마 자극 부위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더 불편한 쪽을 기억합니다. 들이마시면서 서서히 중앙 내쉬고 자 발을 무릎 바깥으로 내립니다. 오른손 꼬리뼈 가까이 옮기고 척추를 쫙 폅니다. 자 왼팔 펴올리세요. 왼 팔꿈치로 오른 무릎 왼편으로 젖히고 1차, 2차는 무릎, 3차는 오른 발목 자 왼 발목은 직각으로 세웁니다. 척추 펴시고 턱 당깁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호흡합니다. 흉추 쪽을 확장하면서 회전시킵니다. 오른쪽 어깨도 열어주시고 가슴도 열어주세요. 들이마시면서 서서히 중앙 내쉬면서 풀어주시고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몸에 남아있는 자극들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불편한 쪽을 기억하셨다가 한 번씩 더 해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배운 동작 지난달보다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게 난이도가 있는 동작인가요? 물론 동작의 난이도도 있지만 자신의 몸에 맞게 꾸준히 연습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오늘 배운 동작 하루에 몇 번 정도 또 언제 하면 좋을까요? 하루에 한 번 이상 물론 많이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공복 시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희 그럼 밥 먹지 말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러면 다음에 배울 동작은 어떤 걸까요? 네, 매우 기본이 되는 요가 동작입니다. 구부리기와 펴기 동작입니다. 척추 자율신경계에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집에서 한 번 이상 꼭 해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몸과 마음 평화롭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혈색도 너무 좋아지시고 아 정말 슬림해졌어요. 네. 효과짱. 총총 나마스테를 꾸준히 한 효과로 보여. 꾸준히 안 했나 봐요, 그죠? 오늘 발랐는데도 시커멓습니까? 네, 얼굴 시커. 반성하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야근을 많이 해서 얼굴이 시커먼 이관웅 주무관이었습니다. 그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진행된 5월의 총총 조계사 이만 마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뭐라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너무 마친다고요? 부처님 오시는 행사 안내를 안 합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기 석가모니 부처님을 깨끗하게 씻겨드리는 간불의식도 입제를 합니다. 부처님도 깨끗이 씻겨드리고 저의 마음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간불의식 꼭 참석해 보십시오. 간불의식은 5월 19일 법요시까지 진행되고요. 현재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생필품을 선물하는 이웃과 함께 다정한 조계사 마음 나눔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든 행사는 어떻게? 방역을 철저하게! 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늘 행복한 부처님 오신 날 되시길 바라며 이제 총총조계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사 신도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너 왜 안 했어? 안 했네. 누나가 한 게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보고? 눈이 진짜 부담스럽다. 오늘따라. 잠깐만 웃으면 안 돼. 불자 바리톤 서정경님의 불자 불기 조계사 총총의 조계사 탈기 조계사 총총은 뭐야? 조계사의 불자 성악가 야 이게 안 되냐 아 리포터 김 리포터 김 아니 연등 노래 부르듯이 해줘봐 리포터 김 이렇게 리포터 김 뭐 이런 식으로 좋네
어, 부끄러워. 아, 예. 지난달에는 48일 기도 안내 드렸었죠? 네네. 네. 누나 왜 안 해? 이관우 주무관. 왜? 왜 나? 부처님 오신 날 108 공양 설팔 기도는 설팔 다시 해. 설팔 기도는 뭐야? 부처님 오신 날 108 공양 설팔 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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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억되잖아. 설판 설판 설판. 네, 부처님 오신 날 108 공양 설판 기도는 까딩 짚고 있어. 아, 야, 야, 언제까지 할 거야? 네, 꾸준히 열심히 네. 나마스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고예요. 네. 꾸준히 열심히. 아유, 얼굴이 시꺼머네요. 네. 다시 해. 이씨. 네, 여기까지. 끝. 오늘 할. 야. 조계사에서는 조계사를 직접 찾지 못하시는 여러 신도님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에 기도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무관. 네. 어떤 영상들 있죠? 저도 몇 번 지나가다가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관음전 사시기도, 대웅전 사시기도, 대웅전 자비도랑 네. 참법 이렇게 다 올라가 있대요. 네, 네. 각 전각의 모든 기도들 현재 올라가 있고요. 또 부처님 오신 날 진행되는 행사도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